자, 7명의 전사들이 달려갑니다. 자, 4번 선수가 선행포를 던졌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기차놀이에요. 일자로 쫙 아주 시원하게 달리고 있죠. 자, 5번 선수의 강력한 조치가 나옵니다. 자, 완벽하게 넘어가네요. 시원하게 넘어갑니다. 자, 4번과 5번 선수의 강력한 키스. 자, 뒷선의 선수를 모두 스트라이크. 피할 공간이 1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넘어지는 건참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승부욕이 있는 선수들이 하나씩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자, 일단 자전거에 이상이 없어야 가능한 거리. 한 200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결승선 30m 전이 아닌 이상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자전거가 고장나면 갈수 없어요. 일단 4명의 자전거는 아직 살아있네요. 자, 지금 타고 들어오는 선수들은 완전 개꿀. 자, 2번, 5번 선수 최소한 1, 2등이었는데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겠네요.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1번, 6번, 3번이 들어오네요. 자, 4번 선수. 자, 자전거 이상이 있는지 4번은 자기 자전거 이상으로 결국 포기하나요? 자, 심판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만져보고요.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자, 그냥 4번, 4등인데 포기하시지. 심판은 관절이 안 좋은지, 제대로 뛰어가지 못하네요. 자, 심판의 터치를 받으면 순위에 안 들어가는 상황. 자, 심판은 선수를 만지지 못합니다. 다시 손으로 정비후 탑승합니다. 자, 자전거가 움직이긴 하네요. 아, 뒤쪽 휠이 완전히 휘청휘청하네요. 자, 뒷바퀴 힘이 완전히 휘청합니다. 아, 저는 그냥 내렸으면 좋겠는데, 4등이라도 해야 되는 이분 사연이 있나요? 2차 사고의 위험에 심판이 따라붙네요. 진정한 프로 선수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쓴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실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들어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얼핏 보면 제 4번 선수의 지금 실격이 유력한데요. 이제 결승전 30m 전이라 이제 자전거 이상을 알고 이제 뛰어 들어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자, 뛰진 못하네요. 어디 좀 어디가 아프긴 많이 아픈가 봐요. 자, 골인 했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팬들에게 사죄하는 4번 선수. 아, 자, 1번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6번 선수. 자, 그다음에 3번 선수. 다 뒤에 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격은 아니고요. 아주 깔끔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番、2番、3番、4番、5番、6番選手が落車した件で、最終周回バックストレッチ付近における4番、5番選手の走行について審議しましたが、落車は4番選手と5番選手の違反行為が複合して起きたものであり、それぞれ失格するまで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